문제다른 실내 손입니다. 23년도 1회 제4과목 노동시장론 해설강의 시작하겠습니다. 61번. 생산성 임금제를 따를 때 실질 생산성 증가율이 5%이고 물가 상승률이 2%라고 한다면 명목 임금의 인상분은 얼마인가? 명목 임금의 인상분은 실질 생산성 증가율 또는 실질 임금 증가율 5% 플러스 물가 상승률 2% 하면 곧바로 답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답 3번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62번. 다음 표에서 실업률은 얼마인가? 실업률 구하는 공식이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수 분의 경제활동 인구수 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 이렇게 구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표에서 경제활동 인구수가 보이지 않는다고 고민고민하지 마. 경제활동 인구수는 취업자 수 플러스 실업자 수로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니까 36만 플러스 4만 명 하고 실업자 수 4만 명 곱하기 100 하면 40만 분의 4만이 나오니까 10.0% 3번이 답으로 나와야 될 것이에요. 꿰뚫어 보기에 보시면은 기본적인 공식들 있죠?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취업률, 고용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업률, 취업률은 분모가 경제활동 인구수임에 비해서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수로 되어 있다는 점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63번.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노동시장에서 직종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임금 격차에 대해서는 2차 실기에서도 나온 바가 있었었는데 일단 여기서는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1번에 직종 간의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다.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면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겠죠? 왜냐면, 야, 그 A라는 일을 하면은 아주 임금이 세던데 아니면 적던데 이렇게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면 직종 간의 근로자의 이동이 원활하기 때문에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에요. 2번에 직종에 따라서 근로 환경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광부를 예로 들을 수 있죠. 광부들이 일하는 근로 환경은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다른 그 근로자들보다도 임금을 좀 높이 줄 수밖에 없어요. 3번에 직종에 따라서 노동조합 조직률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잘 조직되어져 있는 곳은요, 그렇지 못한 곳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임금을 많이 받게 돼 있으니까 3번도 맞는 내용이네요. 4번에 노동자들의 특정 직종에 대한 회피와 선호가 다르기 때문이다. 2번과 유사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모두가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이유와 관련이 되어 있고, 1번은 정반대의 표현이기 때문에 1번이 틀렸네요. 64번. 노조가 임금 인상 투쟁을 벌일 때 고용량 감소 효과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경우는 우리가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은요, 임금의 변화율이요. 임금의 변화율 분의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것을 바로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이 탄력성이 1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탄력적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고 있느냐? 임금이 변화할 때 노동 수요량의 변화폭이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임금이 상승했어요. 그렇다면 고용량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이 고용량 감소폭이 작다라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번에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0.1일 때 노동 고용량 감소 효과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되어지겠네요. 65번. 불경기에 발생하는 부가 노동자 효과와 실망의 실업자, 실망 노동자 효과에 따라서 실업률이 변하게 되는데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의 방향성이 옳은 것은 1차 시험 볼 때는 아주 쉬워요. 부가 하니까 added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부가 노동자의 효과라는 것, 에디드는 더한다는 뜻이니까 실업자를 증가시켜서 실업률을 높이는구나. 플러스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실망 실업자, 실망 노동자의 효과는 정반대의 개념이니까 실업률을 낮추는 마이너스의 이렇게 방향성이 나타나겠네요. 그래서 1번이 이렇게 쉽게 답이 되는데요. 2차 실기에도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부가 노동자의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자면요. 콕 집어서 잘 나와 있어요. 부가 노동자의 효과라는 것은 가구주가 불황으로 실직하면서 주부 등과 같은 비경제 활동 인구가 구직 활동을 통해서 경제 활동 인구, 하지만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로 전락하기 때문에 실업자가 증가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1번의 답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66번. 경기적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실업에 대해서는 매차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업의 개념, 그리고 경기적 실업은 어떤 뜻인가, 마찰적, 구조적 실업은 각각 어떤 의미인가 알아두시고,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철저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 경기적 실업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수요 부족 실업이에요. 즉, 총수요 또는 유효수요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실업이 경기적 실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수요를 증대시켜야 되겠죠? 유효수요를 증대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정지출을 확대하고요. 조세를 감면하거나 또는 금리 인하 등의 정책을 통해서 통화량을 증가시켜야 돼요. 시중에 돈이 많이 돌게끔 해서 총수요를 증대시켜야 되는 것이죠. 1번의 지역 간 이동 촉진은요,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이 돼야 될 거고요. 3번, 4번은 바로 마찰적 실업에 대한 대책이 돼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2번이 답이네요. 67번. 직업이나 직종의 여하를 불문하고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조직하는 노동조합의 형태는 바로 2번의 산업별 노동조합이 해당되어지겠어요. 지금 콕 집어 해설이나 꿰뚫어 보기에서 노동조합의 형태 네 가지가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68번. 1960년대 선진국에서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간의 상충 관계를 개선하고자 실시했던 정책은요, 우리가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간의 상충 관계는 필립스 곡선에서 잘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물가와 바로 이 실업률과의 관계를 보세요. 이 실업률을 이렇게 줄이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물가가 이렇게 높아지겠죠? 반면에 물가를 이렇게 낮추려고 보니까 실업률이 상승한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어떻게 둘다 모두 잡는다는 것은 어렵다. 이런 상충 관계를 개선하고자 1960년대 선진국에서 실시했던 정책이 무엇이냐면 바로 소득 정책이에요.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는 거 아니에요. 소득 정책이라고 해서 근로자의 임금을 억제하는 것이에요. 근로자의 임금을 억제하면서 물가를 잡고 실업률을 낮추겠다는 얘기죠. 이 소득 정책은요, 급격한 물가 상승기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요, 이거 장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임금 억제, 근로자의 임금 억제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성장 산업의 위축을 초래하며 행정적 관리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내용 자체가 역시 1차 필기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여하튼 4번을 답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69번. 다음은 어떤 샵 제도에 관한 설명인가? 기업이 노동자를 채용할 때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데도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건 오픈숍에 대한 성질이죠. 하지만 일단 채용된 노동자는 일정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해요. 그리고 또한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에는 종업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다. 요거는 바로 클로즈드 샵에 대한 성질이니까 오픈숍과 클로즈드 샵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는 바로 유니온 샵에 대한 설명이에요. 답이 4번이네요. 70번. 노동의 공급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노동 공급 곡선을 살펴보면요. 여기 임금이 있어요. 임금이 있고 이렇게 가로축에 노동 시간이 있어요. 근로자는
임금 상승에 따라서 노동 시간을 계속해서 이렇게 늘려가죠.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임금이 오르게 되면 이제부터 나는 여가를 즐기면서 이 정도 벌면 됐어.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됐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여가도 즐기고 이렇게 살 거야 한단 말이에요. 이 노동 공급을 줄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1번 보시죠. 일정 임금 수준 이상이 될때 노동의 공급 곡선은 이렇게 후방으로 굴절한다. 후방으로 굴절한다. 이 뜻이에요. 임금과 노동 시간 사이에 음의 관계가 존재할 때 바로 이쪽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임금률의 변화 시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작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요.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큰 경우예요. 그래서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작다? 틀렸어요.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큰 경우이고 지금 이 아랫부분은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이렇게 큰 경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번이 틀렸네요. 3번에 임금과 노동 시간과의 관계이다. 맞죠? 임금과 노동 시간과의 관계고요. 노동 공급의 증가율이 임금 상승률보다 높다면 노동 공급은 탄력적이다. 우리가 노동 수요 탄력성에 대해서 배운 것처럼 노동 공급의 탄력성을 보면요. 임금 변화율분의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보다 노동 공급의 증가율이 높게 되면 노동 공급은 1보다 크게 되니까 탄력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하튼 답은 2번이네요. 71번. 다음 표에서 어떤 도시 근로자의 실질 임금을 구할 경우에 우리 실질 임금 100만 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물가가 높은 곳, 높은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실질 임금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실질 임금을 구하는 공식은요.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분의 명목 임금 이렇게 따지면 돼요. 그래서 기역은 90분의 130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 하시면 돼요. 그리고 15년에는 100인데 140, 18년에는 물가지수 계속 오르고 있죠. 115에 160. 임금 명목 임금은 월급이 이렇게 오르고 있지만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22년에는 125인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명목 임금은 180이다. 그래서 계산기 두드리면 기역은 144.4만 원이 나오고 니은은 140만 원 나와요. 디귿은 139.1만 원 나오고 리을은 144만 원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우리가 2번이요. 기역, 리을, 니은, 디귿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2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22년도에 그 명목 임금으로 보면 180만 원 받았으니까 제일 많이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12년에 받는 이 130만 원만큼도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71번. 노동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노동 수요 곡선 이동시키는 요인이야. 노동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봤었을 때요. 노동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거 우상향으로 이동하면 노동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다 보고요. 그리고 좌하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노동 수요가 감소했다라고 보는 것인데, 생산성의 변화나 제품 생산 기술의 발전, 최종 상품에 대한 수요의 변화는 바로 노동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1번 보세요. 임금의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임금이 W제로 여기 있다고 봤었을 때, 임금을 올렸어요. W1으로 이렇게. W1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지금 이 지점에서 W0에서 A0라고 하죠. A0에서 A1으로 옮기게 되고요. 임금을 낮추게 되면요. W2라고 했었을 때 A2 이렇게 되면, A0에서 임금을 낮추게 되면 A2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즉, 임금의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요 곡선 내에서의 점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임금의 변화로 인한 이동을 우리는 노동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요. 지금 2번, 3번은 바로 노동 수요라고 하는 것이에요. 량에 안 붙어요.
노동 수요의 증감이 있는 것이고, 일본은 노동 수요량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곡선 내의 점의 이동에 불과한 것이 임금 변화에 따른 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73번. 기업별 조합의 상부 조합과 개별 사용자 간 사용자 단체와 기업별 조합과의 사이에서 행해지는 단체 교습은 무엇이냐라고 나와 있는데요. 바로 우리 콕 집어 해설에 보면 도해에 잘 나와 있어요. 이번에 대각선 교섭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74번. 다음 중 직무급 임금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의 정기 승급에 의한 생활 안정으로 근로자의 기업에 대한 귀속 의식을 고양시킨다. 바로 이거 1번은 바로 연공급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로 연공급에 대한 내용인데, 대표적으로 공무원 사회를 들수 있어요. 3번, 근로자의 능력을 직능 고과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한다. 이건 직능급이겠죠? 직능급. 근로자의 능력을 직능 고과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한다. 직능급에 대한 내용이고, 4번의 직무급 임금 체계는 노동의 양뿐만 아니라 노동의 질을 동시에 평가하는 임금 결정 방식이다. 바로 4번이 답으로 나와야 되겠네요. 75번. 다음 중 최저임금제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것은 최저임금제의 설정은요, 일반적으로 시장 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임금 상승의 의미를 띠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 수요량은 감소하게 된단 말이에요. 노동 수요량은 감소하겠죠, 당연히. 노동 수요량은 감소하게 되는데, 반면에 노동 공급량은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동 수요 곡선과 노동 공급 곡선이 모두 탄력적이란다면, 노동 수요 곡선은 엄청나게 감소하고, 엄청나게 감소하고, 노동 공급 곡선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니까 필연적으로 실업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1번에 노동 수요 곡선과 노동 공급 곡선이 모두 탄력적일 때, 쓰려고 하는 사람은 엄청 감소하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엄청 증가하게 되니까 실업자가 무지하게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1번이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76번. 노동자 7명의 평균 생산량이 20단위일 때, 노동자 7명의 평균 생산량이 20단위라고 했으니까, 7명의 평균 생산량이 20단위니까, 이렇게 총 생산량이요. 총 생산량은 7 곱하기 20해서 140 단위가 되겠죠. 노동자를 추가로 한명더 고용했댔으니까, 8명일 때는 평균 생산량이 18 단위라고 했으니까, 우리 총 생산량은요, 8 곱하기 18에서 144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총 생산량이요. 이때 추가로 고용된 노동자의 한계 생산량을 구하시오 나와 있는데, 한계 생산량을 구하는 공식은요, 델타 L분의, 즉, 노동자가 추가 투입된 분의 바로 델타 TP를 말하는 것이에요. 델타 L은 우리가 7명에서 8명을 누른 것이니까 8 마이너스 7 하면 되고요. 총 생산량의 증가분은 144에서 140을 빼면 바로 델타 TP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번의 4 단위가 추가로 고용된 노동자의 한계 생산량이 되는 것이다. 77번. A국의 생산 가능 인구수가 500만 명이고요. 취업자는 285만 명. 그리고 실업률이 5%일 때 A국의 경제 활동 참가율을 구하시오 나와 있는데요. A국의 경제 활동 참가율. 경제 일단 경제 활동 참가율을 구하는 곳이 어떻게 돼요? 생산 가능 인구수. 뭐 다른 표현으로는 15세 이상 인구수라고도 하고요. 생산 가능 인구수 분의 경제활동 인구수 곱하기 100 하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근데 생산 가능 인구수는 500만 명으로 나와 있는데 경제활동 인구수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요. 이 경제활동 인구가 나타나 있지 않을 때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달리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취업자 수 플러스 실업자 수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취업자 수는 나와 있는데 실업자 수가 또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용하지 않은 취업자 수는 285만, 실업률이 5%라는 이걸 갖고서 실업자 수를 구해야 될것 같아요. 실업자 수, 실업률이 5%라고 했었으니까 5% 이렇게 하고요. 우리 실업률 구하는 공식은 경제활동 인구 수분의 실업자 수인데, 취업자 수 플러스 실업자 수로 경제활동 인구 수를 표시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취업자 수가 285만 명이고요. 실업자 수 모르니까 미지수 X를 넣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지수 X 이렇게 되고 곱하기 100 하면 바로 우리가 여기서 실업자 수를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지수가 이렇게 X 하나만 있었을 때는 하나의 식으로 곱바로 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얘랑 얘랑 맞추기 할게요. 5로 나누면 여기 20이 되겠죠. 그리고 얘를 양변에 285 플러스 X로 곱해준다면 285 플러스 X, 좌변은 이렇게 되고요. 우변은 285 플러스 X가 약분되어지고 여기 20X만 남겨지겠네요. X가 우변으로 넘어와서 빼주면 20X 마이너스 X 하면 19X가 될 것이고 285만 명 이렇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X가 우리가 실업자 수라고 했는데 실업자 수가 15만 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생산 가능 인구 수 500만이라고 했었죠? 경제활동 인구 수 모르니까 취업자 수 플러스 실업자 수를 구할 것인데요. 285만에다가 실업자 수가 15만 명이니까 이렇게 집어넣고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500분의 300이니까 500분의 300이요. 그래서 우리 곱하기 100 하면 60%라는 거, 경제활동 인구는 60%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수 있어요. 정답이 4번이겠네요. 다음 중 가장 적극적인 근로자의 경영 참가 형태는 4번에 근로자 중역이나 감사 역제에 의한 참가가 바로 가장 적극적인 근로자의 경영 참가 형태예요. 79번. 다음 중 비수요 부족 실업이 아닌 것은 아까 우리가 경기적 실업은 수요 부족 실업이라고 했었어요. 총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실업이기 때문에 경기적 실업은 수요 부족 실업이고요. 비수요 부족 실업은 마찰적, 구조적, 계절적 실업을 비수요 부족 실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80번. 노동 비용을 현금 급여와 부가 급여로 구분할 때 일반적으로 부가 급여와 가장 거리가 먼건 나와 있는데요. 부가 급여의 정의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화폐 임금이 아닌 모든 형태의 보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 부담의 퇴직연금, 적립금, 사회보험료, 교육훈련비, 유급휴가, 그리고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 3, 4는 모두가 부가급여에 해당되어지고요. 이 초과급여라는 것은요, 초과급여, 불규칙적으로 지급되는 변동적 임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것이고요. 강의 중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